지난해 겨울 활주로에 쌓인 눈으로 폐쇄된 제주공항. 1월부터 두 달 동안에만 470여 편의 항공기가 눈 때문에 결항했습니다. KBS는 한국공항공사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토대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공항의 결항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약 20년 동안 날씨로 인한 전체 결항 횟수는 국내선과 국제선을 다해 15,000여 건, 연간 800여 편에 이릅니다. 문제는 결항 원인. 강풍이 3,99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풍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실상 바람으로 인한 결항이 절반 가까이 이르는 겁니다. 세 번째 결항 요인은 안개로 3,000여 건을 차지했고 네 번째가 강한 눈이 내린 강설인데 안개에 의한 결항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날씨로 인한 결항 사태의 주원인은 바람과 안개 그리고 눈입니다. 하지만 사전 타당성 용역에선 눈을 제외하고 바람과 안개만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형적인 영향으로 겨울철 북서풍이 불 때 눈이 내리면 성산을 비롯한 동부 지역에는 제주공항 일대보다 두 배 이상 눈이 내립니다. 이 때문에 기상 전문가들은 사전 타당성 용역 제2공항에 대한 기상 평가에서 눈이 제외된 점을 지적합니다. 가장 큰 건 눈이에요. 절대 안 되죠. 예. 제2공항 세우면은 이걸 못 쓸 때 이쪽 거 쓰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저기 여기서 눈이 와서 피스면 눈이 더 오는데 거기다 세우는 건 넌센스죠. 바람에 대한 분석도 활주로 방향 결정에 쓰이는 풍극 범위와 측풍에 대한 분석만 있고 실제 결항 요인이 되는 강풍 분석은 없었습니다. 기상 전문가는 안개 역시 같은 장소에서도 끼는 곳과 안 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공항 예정지를 평가할 때 실제 측정을 해야 한다면 기상대 자료에 의존한 안개 분석도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